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주차난은 도심 권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시민 생활 불편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기피 현상도 원도심 기피 현상과 신도시와의 격차로 시민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비롯해 시와 MTV, 매화산단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3년 16만 6,516대에서 2019년 25만 925대로 연평균 6.03%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수 역시 2013년 15만 6,764세대에서 2019년 19만 4,750세대로 3.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시흥시 전체 주차장은 14,793개소로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113.46%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의 증가 추세를 사전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흥시는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5개소에 96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택지지구에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을 조성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 주차장의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인접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50억 원을 지원해 도일시장 공인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 내에 총 110여 대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은행동 1원에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지하에 84면을 건설하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경 공사를 완료하면 은행 택지 지구 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6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시흥 스마트 허브 내에는 근로자 차량과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녹지대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6억 5천여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230면을 확충하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감과 은계 공공주택 택지개발 지구 역시 주차장 수요 부족으로 우리 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미 부지 매입을 통해 꾸준히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은계지구 10개소 455면, 목감지구는 11개소 343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공간을 나누고 편리를 더하는 나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원도심은 가용 토지 부족,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조성된 관내 부지를 주차장으로 공유하는 우리 동네 나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 주차장은 공공건물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시유지, 국공유지의 자투리 공간을 발굴해 여러 사람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주차장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유 경제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학교, 교회 등 총 31개소에 828면의 나눔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총 15개소에 250면 조성을 목표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96년 6월 이전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에는 주차 1면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 3년간 낮 시간대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차장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방치된 자투리 땅을 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 건축물은 부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 체결 시 방범 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등 시설 정비 예산을 지원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나눔 주차장은 주민 협의체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주차 시설을 개선합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 추첨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부터 신천대학권 공영주차장 7개소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정기권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더 많은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차나 전기차 등의 이용자가 관내 무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도 정비합니다.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노면보수 공사와 시화공고 공영주차장 노면 재포장을 비롯해 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이용자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 진출입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편리하고 깨끗한 주차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주차난은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나눔 주차장과 같이 시민이 함께 해 나갈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